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아, 나가! 괜찮아, 애기.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애디. 내가 괜히 쉬자고 했어.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와, 역시 포비야. 뭘.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어? 통나무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간다. 그럼 나도. 자.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난 안 젖었지롱. 얘들아. 비켜! 어디?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꼬리가 끼었네. 내가 도와줄게. 으차! 무거워. 으차! 좋은 방법.
방법이 없을까?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루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응?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다 됐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응?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못 참아. 야! 잡았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우와! 사과다! 히차! 히차! 양차! 안 돼! 사과는 포기할까? 어? 뭐지? 와,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루피가 너무 늦는데? 배고파.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걸.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다람쥐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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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난 산이 좋아요, 언덕이 좋아요, 난 꽃이 좋아요, 예쁜 꽃 좋아요, 모닥불 좋아요, 불빛 찾아들 때면.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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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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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난 산이 좋아요, 언덕이 좋아요, 난 꽃이 좋아요, 예쁜 꽃 좋아요, 모닥불 좋아요, 불빛 찾아들 때면.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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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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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난 산이 좋아요, 언덕이 좋아요, 난 꽃이 좋아요, 예쁜 꽃 좋아요, 모닥불 좋아요, 불빛 찾아들 때면.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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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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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다. 버려도 좋아요, 구렁이 좋아요, 패티가 좋아요, 루피가 좋아요, 해리가 좋아요, 호비가 좋아요. 붐디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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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여름섬 대모험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로 낚시를 하러 나왔어요. 어디야, 어디 어딘가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노래하는 해리. 응?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잡았는데. 그렇지 얘들아? 응. 나는 두 마리. 나는 세 마리. 나도 세 마리. 난 네 마리. 그거 봐. 저, 그, 구렁, 너도 잡았어? 그럼. 봐, 구렁도 못 잡았잖아. 크랑, 크랑. 축하해, 구렁. 크랑, 크랑. 그럼 애기만 못 잡은 거네? 나도 금방 잡을 거라고. 어? 아하, 내가 말했지. 어?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도 도울게. 괜찮아? 잡긴 잡았네. 아주 큰 걸로. 뭐야? 좋아. 그렇다면 기다려봐. 짜잔! 이걸로 잡아주겠어. 에디, 위험할 것 같아. 엄청난 걸 잡아올 테니까 기대해. 간다. 어디 있을까? 좋았어.
그건 가짜 에디였어요. 네. 저런, 상어가 진짜 에디를 찾아냈어요. 상어가 에디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어요. 안돼. 그렇다면 에디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살았다. 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빨리. 알았어. 상어다. 잠깐. 물고기 줄게. 우린 그냥 보내줘. 자. 토비는 친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상어에게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린 보내줘. 이제 물고기 없는데. 물고기 주면 우리는 보내준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 잡아먹겠다고? 잠깐. 아직 제일 큰 물고기가 남아있어. 뿌로로, 물고기 없잖아. 저기 있잖아. 이건 정말 큰 물고기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해. 자, 그럼 간다. 간다. 그럼 부딪힐 텐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알았어. 호비, 지금이야. 끝이야. 친구들이 무사히 상어를 따돌렸네요. 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대단해. 베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뭐해? 크랑, 크랑. 크랑.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호비,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어떡하죠?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보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미안해. 어? 왜 그래?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봐봐! 여기가 어디지? 뽀록뽀록 마을이 아닌 건 분명해. 크랑크랑! 크랑크랑! 뭐지? 엄청 큰 발자국인데? 이건 코끼리 발자국 같은데. 코끼리? 응.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 크고 코도 이렇게 길어. 코끼리? 얘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다 망가졌네. 돌아가려면 배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서 고치자. 그런데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하겠는가. 그럼 둘로 나누어서 먹을 거랑 나무를 구하러 가는 게 어때?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응? 친구들은 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엄청 많네. 이런 곳에 먹을 게 있을까? 크랑. 달콤한 냄새.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크랑. 우와, 과일이다. 강이야, 어떡하지? 저기. 저 돌다리로 건너면 되겠네. 봐, 간단하지. 뭐? 뭐가 이상하다고? 놀랐잖아. 저게 뭐야? 악어 같아.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위험한 동물이랬어. 그럼 강을 어떻게 건너지? 에디와 친구들은 나무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무는 왜?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아, 알았어. 금방 주울게. 나요.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자, 어때? 이게 되지? 아니, 이런 걸로는 안 돼. 우린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 나무를 쓰러뜨려보자. 좋아,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영차, 영차. 힘내, 얘들아. 에디, 너서. 알았어. 꿈쩍도 안 하네. 그럼 집으로 돌아가긴 틀린 거야. 안 돼!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마지막이 함께 불러요.
아주 작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뽀로로와 친구들은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너가지? 큰일이네. 그럼! 그럼 왜 그래? 그럼! 그걸로 건너면 되겠네. 괜찮을까? 글쎄... 그런데 누가 먼저 건너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크랑크랑! 가위바위보! 내가 졌네... 그럼 간다! 힘내 뽀로로! 크랑크랑! 걱정 마! 자, 간다! 이야! 자, 성공! 크랑크랑 내 차례네. 루피 조심해. 잘했어 루피. 크랑크랑 어지럽네. 포비 크랑크랑 괜찮을까? 에휴 그래 해보자. 간다. 얍. 됐다. 어? 안 돼. 미안해. 포비 빨리 나와. 아 그렇지. 자. 아 또 너희들이구나. 미안. 자. 미안. 어휴, 살았다. 괜찮아 포비. 포비 때문에 기절했나봐. 포비가 무거워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무를 구하러 간 에디와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내 얘들아.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집에 돌아가기 틀렸어. 개굴개굴개굴 이 노랫소리 어디? 어디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혜리는? 어? 혜리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네.
내 친구 에디, 로디, 그리고 패티야. 안녕. 근데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여름섬. 뭐? 여기가 여름섬이라고? 와, 여름섬이었다니.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좋아. 켜골 켜골 켜골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야기. 그렇지. 듣는 사람 없어도 날 받도록. 아 맞다, 배를 고쳐야지.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네. 아 생각났어. 지난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 좋아. 이쪽이야. 정말. 가보자. 이거면 될 것 같아. 다 같이 밀어보자. 그래. 어떻게 해변까지 갔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아하! 저쪽으로 가는데! 뭐? 해변은 반대쪽인데. 한편, 강을 건넌 친구들은 먹을 걸 구했을까요? 너무 높아! 로디가 있으면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그러게. 이게 무슨 소리지? 코끼리인가 봐. 커다란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크롱! 크롱이 안 보여. 크롱! 크롱! 같이 가. 어서 놔줘! 맞아! 크롱을 돌려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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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크롱! 크롱! 뭐? 코끼리랑 친구가 됐다고? 와! 보라로! 아, 난 무거운데? 크롱! 우와, 진짜 높다! 열매다! 코끼리한테 부탁해볼까? 맞아! 코가 기니까 딸 수 있을 거야. 코끼리야, 열매 좀 따줘. 대단해! 코끼리가 친구들에게 열매를 따줬어요. 고마워. 코끼리는 정말 코가 선이구나. 로디 크롱. 뭐? 코끼리 코가 로디 팔 같다고? 크롱. 정말. 아이고 힘들어. 왜 이쪽으로 온 거야? 이 계곡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나무를 타면 갈 수 있지. 와, 재밌겠다. 그럼 가볼까? 출발! 야호! 친구들은 계곡물을 따라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구? 뱀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멀고 먼데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바로 앞에 폭포가 있거든. 뭐? 폭포?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루루. 잠깐, 그거 뭐야? 몰라.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닌가? 크롱!
맞아.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다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뭐? 나도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안 돼.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야지. 알았어. 에디와 친구들은 해변으로 돌아와 배를 고쳤어요. 이제 다 됐어. 어? 우와! 코끼리가! 얘들아! 안녕! 진짜 코끼리네. 자, 이제 우리 친구야. 맞아. 코끼리가 도와줘서 먹을 것도 찾았어. 우와, 잘됐다. 우리도 배 다 고쳐놨어. 원숭이들이 도와줬어. 안녕. 다행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운데. 그럼 해변에서 놀다가 가자. 그럼 그럼. 좋아 좋아. 포비 좀 봐.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은 여름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얘들아, 고마웠어. 안녕. 그냥 그럼. 또 놀러 와. 안녕. 안녕. 아쉽지만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름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추워. 뭐야, 추워서 나가 놀지도 못하고. 조금만 참아, 곧. 아우, 추워. 아, 맞다, 여름섬. 우리 여름섬으로 떠나자. 우와, 좋아. 여기가 어디지? 뚝뚝뚝뚝. 신나는 여름초에 어서 오세요. 친구들과 함께 놀러 온 여름섬. 날씨도 좋고 기분도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롱? 크롱! 크롱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크롱! 열매네? 우와,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까? 나도? 나도 먹을래. 맛있다.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맛있어.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 안녕. 어서 와.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크롱! 크롱!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갑자기 배가! 왜 그래? 모르겠어. 배 아파! 나도!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뭐? 조심할걸.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큰일이네.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나도. 내가 다녀올게.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정말?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맞아. 너희는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내가?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다행이다. 기도는 여기 놓고 가자. 가자.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직 멀었어. 기도는 안 봐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 조심할게. 나도. 그럼 이제 가보자.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거기 봐봐, 거기. 그 안에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없어.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지도를 보는 게 어때? 그럼 한번 볼까? 어? 어디 갔지? 어?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에디, 빨리 좀 나와. 그래,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제 나가. 드디어 내 차례다. 잠깐만. 안돼. 정말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걱정 마. 어? 지도는 내가 기억하고 있어. 어? 짠짠. 우와, 다행이야.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어? 어?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찾았다. 아니네. 뚜뚜. 로디 잠깐만. 에? 여긴 늪이야. 늪이라고? 진흙 그러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응? 알았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꺼내줄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비가 와.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로디. 고마워. 움직인다. 거의 다 됐어. 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아니야. 뚜뚜, 빨리 로디를 태우자. 괜찮아, 로디? 물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뚜뚜를 구해. 로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우와. 로디 찾았다. 찾았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해볼게. 아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왜 안 되지?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방법이 있을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위험해.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걱정 마.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내가 다녀올게. 조심, 조심, 조심. 로디, 힘내.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야!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알았어. 변해라, 변해. 제발. 어서 잡아. 내가 구해줄게. 이제 안심해. 괜찮아? 어? 어? 뚜뚜가 변신했어. 우와!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좋아. 자. 성공. 우와! 우리가 해냈다.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그래.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우리 왔어. 도비 여기. 고마워 로디. 맛있어. 이거 맛없어.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이제 배가 안 아파. 나도 나도. 고마워 얘들아. 다 벽시계 덕분이야. 맞아.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약초를 못 구했을 거야. 맞아 맞아. 셋 다 대단해. 그런가?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다 됐다. 그건 뭐야? 어, 이건 말이지. 에디! 어? 우리 왔어! 들어와. 안녕. 마침 잘 왔어. 짜잔! 이것 봐, 내가 만든 새 발명품 거미줄 발사기야. 거미줄 발사기? 잘 보라고. 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멋지지.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이렇게 해도 끄떡 없어. 에디. 괜찮아. 고마워. 오늘 통통이네 가기로 했잖아. 크랑크랑. 그랬지? 가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으로 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통통이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 통통아. 나? 안녕. 잘 지냈지? 어서 와. 마침 마법 약재를 구하러 숲에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볼래? 마법 약재? 재밌겠다. 가보자. 그럼 따라와. 친구들은 통통이를 따라 마법의 숲으로 향했어요. 쟤네들 누구야? 처음 보는 애들인데? 수만! 쟤네는 부끄럼쟁이 꽃이야. 그렇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만. 강이네. 건너가야지. 건너간다고? 아이고, 좀 쉬려는데. 누구세요? 강을 건너려고요. 아이고, 손님이셨네. 여기 친구들하고 강을 건너게 해줘. 친구들? 아이고, 많이 오셨네. 하나, 둘, 그 다음에 뭐더라? 여섯, 넷, 아홉. 너무 많네. 그럼 비싼 거 알지? 그래서 얼마야? 아롱나무 열매를 하나, 둘, 일곱, 다섯인가? 자, 아롱나무 열매 많이. 맞네. 손님, 조심해서 건너가시고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고마워. 우와, 돌다리가 생겼어. 어서 건너자. 강을 건너자 울창한 숲이 나왔어요. 정말 나무들이. 다 왔어. 바로 저기야. 통통이가 뭘 하는 거죠? 마법의 고둥아, 노래를 들려줘. 뭐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왔어. 버섯이잖아. 저게 뭐야? 정말 귀엽다. 저건 막춤 버섯이야. 막춤 버섯이 춤을 추면 마법 가루가 떨어져. 안녕. 뭐야? 드래곤 또 너냐? 당장 풀어줘. 미안해, 막춤 버섯아. 가루 좀 나눠줘. 좋은 거 날아가지고. 나한테 마법 고둥을 주면 가루 좀 팔아줄게. 좋아. 자. 우와, 정말 잘 준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그럼 안녕. 됐다. 근데 그 가루는 어디에 쓰는 거야? 이 가루를 맞으면 음악이 나올 때 춤을 추게 돼.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
통통이와 친구들은 다시 숲을 걸어갔어요. 이번엔 뭘 찾으러 가는 거야? 아, 이번엔 아. 여기 있다. 우와, 너희들이랑 와서 그런지 운이 아주 좋은데. 이거야. 우와, 정말 예쁘다. 우와, 맛있을 것 같아. 맛은 있는데. 아. 그럼 어디? 아, 아, 안 돼. 와, 정말 맛있다. 나도 먹어보자. 아, 아, 안 돼. 배가 왜 이러지? 그건 기절방귀 열매야. 먹으면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독해서 모두 기절해.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자, 누가 또 먹어볼래? 필요한 건 구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 아! 수마! 통통아, 왜 그래? 저길 봐. 저건 냠냠 꿀벌집이야. 냠냠 꿀벌집? 그게 뭔데? 냠냠꽃에서 꿀을 모으는 꿀벌들이 사는 집이야. 냠냠꽃 꿀은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대. 냠냠 꿀벌집 창고에 그 꿀이 가득하다는데. 정말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꿀맛이. 우와, 그렇게 맛있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안 돼, 경비벌들이 지키고 있거든. 그렇구나. 아, 마법을 써서 꿀벌로 변신하면 되지 않을까? 꿀벌로? 그럼 되겠다. 한번 해볼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너희 꿀벌이 됐어! 우와, 신기하다! 뽀로로, 너도 변했어! 정말이네? 야, 신기하다! 크랑, 잘 어울리는데? 크랑, 크랑! 얘들아, 천천히 날개를 움직여봐! 이렇게! 어디? 우와, 재밌다! 고비, 힘내! 우와,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그럼 좀 더 힘껏 날개짓을 해봐. 이제 냠냠 꿀벌집으로 가보자. 좋아. 우와. 다 왔어. 저기 문이 보인다. 빨리 들어가 보자. 누구야? 이상하군. 그럼 내가 한번 살펴볼게. 아무도 없어. 들어가 보자. 저기 문이 있어. 내가 볼게. 예, 이제 내 차례야. 여긴 아닌가 봐. 길이 왜 이렇게 많아. 꿀은 어디 있는 거지? 아? 저 빛은. 우와! 냠냠 벌꿀이야! 정말! 들어가 보자! 가자! 거기 너희들!
어떡하지? 꿀벌들이 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추워. 자, 따뜻한 우유가 나왔습니다. 아,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까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여름 섬이 그립다. 거긴 언제나 여름이잖아. 겨울도 좋잖아, 해리. 스노보드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크랑크랑. 날씨가 좋은 가을은 어때? 다 같이 소풍도 갈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루피, 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가 좋아? 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 제일 좋아. 봄, 봄, 봄. 봄바람. 좋은 걸. 여름, 여름, 여름 바람, 산들 산들 불어와. 아무리 더워도 나는 끄떡없어요. 물놀이 첨벙 첨벙 나는 여름이 좋아. 아니야, 아니야, 가을이 더 좋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은데. 역시 겨울이지. 아니야, 여름. 아니, 가을이라니까. 아니야, 여름.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소중하잖아. 맞아, 맞아. 크랑 크랑. 어? 날씨가 좋아졌어. 우리 나가서 놀자. 좋아. 뽀로로와 친구들이 들어간 마법의 숲에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춤을 추게 하는 막춤버섯 가루를 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지독한 방귀를 뀌게 하는 기절방귀 열매도 찾았어요. 꿀벌로 변한 친구들은 냠냠 꿀벌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너희들! 거기서 뭐하는 거야? 냠냠 꽃밭으로 일하러 갈 시간이야. 어서 준비해. 냠냠 꽃밭? 달콤한 꿀이 있는 꽃이랬잖아. 맞다. 가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벌들을 따라 냠냠 꽃들이 피어있는 꽃밭으로 날아갔어요.
있는데 나쁜 말벌들이 숨어 있네요. 와, 저기 봐. 냠냠 꽃밭인 거 봐. 맛있다. 아, 꿀이 묻었네. 와, 맛있다. 그래? 그럼 나도. 와, 이건 정말 최고의 맛이야. 최고의 맛. 어? 우와, 정말 맛있어! 크랑? 크랑? 내가 너무 먹었나? 졸리네? 크랑, 크랑. 그럼! 크랑. 그만 먹고 일해야지! 크랑, 크랑. 크랑. 으이그, 그렇게 먹더니. 맛있다. 타티, 루피, 어? 우리도 꿀을 가득 채웠어. 그럼 돌아가자. 그런데 에디가 자고 있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통통이도 그렇고. 걔들은 꿀을 옮겨놓고 돌아와서 깨우자. 그게 좋겠다. 그런데 크롱은? 크롱도 자고 있어. 크롱도 돌아와서 깨워야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벌집으로 돌아가자. 다들 멈춰라! 냠냠꿀 향기가 온 숲에 진동하는군. 오랜만에 꿀을 마음껏 먹게 생겼군.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어떡해. 어? 깜빡 잠들었네. 저건 말벌들이잖아. 통통이랑 크롱. 얘들아, 일어나. 통통아, 통통아. 누가 부르는 것 같았는데. 나야, 에디. 아? 저쪽을 봐. 저쪽? 아! 말벌들이잖아. 크롱, 일어나, 크롱. 크롱. 어서 일어나. 크롱. 뭐야? 거기 숨어 있었네. 깜짝마. 이런. 꾸리꾸리 통통. 꿀이 묻어서 안 되네. 빨리 도망가. 도망가자. 잡아라. 녀석들. 이러다 잡히겠어. 자, 저쪽으로. 저기다. 말벌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저쪽으로 숨자. 놓치지 마라. 이 녀석들 어디로 숨은 거야? 저쪽으로 가보자. 네. 크랑. 친구들이 붙잡혔어. 크랑, 크랑. 우선 꿀을 닦아내야겠어. 안녕. 이런 커다란 거미들이 나타났어요.
맛있게 생긴 꿀벌들이군. 꾸리꾸리 덩! 아!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굴 먼저 먹을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 저도 거미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거미라고? 네. 어디? 봐요, 맞죠? 그런 것도 같고. 그럼 저것들을 먹어야겠군. 아, 쟤들보다 더 통통하고 맛있는 게 있어요. 치익, 더 통통하고 맛있는 거? 조그만 꿀벌보다 말벌이 더 통통하고 맛도 좋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여기 없잖아. 우리가 데려올게요. 크랑크랑. 그래, 어떡할까? 좋아. 에디, 같이 가자. 그럴까? 그건 안 돼. 너희 둘이 다녀와. 잠깐만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이라도 도망가. 그럴 순 없어. 어? 꼭 돌아올게. 받아. 기절방귀 열매야. 도망간 친구들은 무사하겠지. 그래야 할 텐데. 이봐! 나 이 날강도들아! 꿀벌이다! 메롱, 나 잡아봐라! 잡아라! 말벌들이 통통이를 쫓아오고 있어요. 크랑! 크랑크랑! 어? 뭐야? 어? 됐어! 뭐야? 맛있어! 날 따라오세요! 울랄랄라 맛있어! 헤이! 울랄랄라 배불러! 헤이! 애디야!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하네. 에디, 크랑크랑. 정말 통통한 벌들이야. 말벌들을 데려왔으니 이제 우리 가볼게요. 좋아. 거미들은 에디, 통통이, 크롱을 놓아줬어요. 에디와 통통이, 크롱은 친구들이 잡혀 있는 말벌 감옥으로 날아갔어요. 어서 나와. 크롱, 뭐야? 고마워.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안녕. 코로노와 친구들은 마법의 숲을 떠나 텅텅이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어. 응? 웬 벌들이야? 벌들이 길을 잃었나 보네. 얘들아, 숲은 저쪽이야. 역시게야, 나야. 응? 뭐라고? 나, 텅텅이야. 우와, 꿀벌이 말을 다 하네. 나 정말 통통이라고. 정말? 그럼 왜 그러고 있어? 원래 모습으로 변해봐. 참, 그럼 되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아, 안 되네. 아, 꿀 때문에 그렇지. 일단 꿀을 먹어버려야겠다. 뭐야, 벌이 별짓을 다 하네. 통통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잠깐만 기다려. 꾸리꾸리 통통통. 이게 왜 또 맛있네. 붕붕붕붕붕붕 자동차 타고서 붕붕붕붕 부부붕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어디로 갈까요?
역사를 찾아서. 오늘 뽀로로와 크롱은 통통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준비됐지? 크롱 크롱. 자,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상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오, 숲이네. 우와, 예쁘다. 살았다.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크롱.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이 크롱인데. 예쁘다. 맞아. 크롱. 루피, 패티,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루피? 패티가 누구야? 우린 마법 나라의 요정이야. 마법 나라? 크롱, 크롱. 여기는 마법 나라야. 우린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 뽀롱뽀롱 마을? 아, 마법사를 찾아가 봐. 맞아. 마법사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거든. 정말? 그냥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돼. 저기가 마법사의 성이야. 크롱, 마법사한테 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까 요정들 루피 패티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크롱! 어떡해. 크롱? 보비잖아. 보비! 크롱! 오지 말아줘. 물에 빠질 것 같아. 크롱! 보비 왜 그래? 난 포비가 아니라 곰돌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을에 너랑 닮은 친구가 있거든. 크롱, 크롱. 그래? 그런데 거기서 뭐 해? 시냇물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 크롱. 이렇게 얕은데? 난 용기가 없어. 그래서 마법사한테 가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도. 크롱, 크롱. 같이 가자고? 좋아. 우리가 잡아줄게. 고마워. 뽀로로와 크롱은 용기를 얻고 싶은 곰돌이와 길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지? 크롱, 크롱. 에드 크롱. 에디랑 닮았어. 괜찮아? 그런데 새로 만든 발명품이 또 망가졌어. 크롱? 우리 마을에도 발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크롱, 크롱. 나도 발명을 좋아하지만 늘 망치거든. 크롱? 에디랑은 좀 다르다. 크롱, 크롱. 에디는 계속 노력해서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 그 친구는 분명히 똑똑할 거야. 하지만 난 아닌걸. 크롱, 크롱, 크롱. 마법사한테 소원을 빌러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맞아. 좋아, 나도 똑똑하게 해달라고 할래. 크롱. 이쪽이야. 저게 뭐야? 무서워. 로봇이네. 로디 같은데? 거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내려와. 마법사의 성을 찾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마법사의 성?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 크롱, 크롱. 정말?
우리도 거기로 가는 길이거든.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 너는 무슨 소원을 빌 건데? 나는 로봇이라 마음이 없어. 마음을 갖고 싶어. 아, 우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거야. 나는 빨리 길을 알려줘. 그래. 이쪽으로 가면 돼. 가자. 어느덧 뽀로로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저기다! 저 다리만 건너면 돼. 크랑크랑. 저 길을? 얘들아, 난 못 가겠어.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무서울 거야. 맞아. 무서워. 난 안 갈래. 같이 소원을 빌러 가야지. 크랑크랑.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로봇 친구는 혼자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돌아와! 싫어. 난 소원 빌어야 해. 어떡해. 괜찮아. 밧줄을 당기자. 봄전아, 좀 도와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안 돼. 얘들아, 어서 당겨. 다행이다. 휴. 다 곰돌이 덕분이야. 맞아. 어? 내가 절벽 끝까지 가다니. 정말 용감했어. 내가 용감하다고? 얘들아. 크랑. 고마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맞아. 친구. 이제 가자. 그런데 다리가 없어졌잖아. 맞다. 그래,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묶고. 여우는 나무를 연결해 다리를 만들었어요. 완성! 대단한데? 맞아. 이 정도쯤이야. 곰돌아, 이제 건널 수 있지? 응, 한번 해볼게. 가자. 친구들이 드디어 마법사의 성에 도착했어요. 소원이 있다고? 네, 마법사님! 좋아. 대신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요? 마법사님,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용기를 얻었으니 괜찮아요. 저도요. 저도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잘 됐구나. 그럼 너희들 중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로봇도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마법사님, 뽀로로와 크롱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넌? 크랑크랑. 난 괜찮아. 이미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네, 맞아요. 크랑크랑.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크랑크랑. 축하해. 너희 덕분에 우리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너희들도 축하해. 크랑.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보낼게. 네.
어디 한번 마법을 부려볼까? 말고만 거야 꿈이었네. 다행이다. 크롱, 너도 마법 나라에 가는 꿈 꿨어? 크롱 얘들아. 크롱 보르르. 크롱 놀이터 가자. 어서. 꿈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정말 닮았다. 그치? 크롱 보고 싶었어 얘들아. 갑자기 왜 이래? 뽀로로와 크롱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침이 됐어요. 포비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아, 뻐꾸기 시계 소리였군요. 그런데 포비와 해리가 늦잠을 자고 있네요. 아침부터 무슨... 아차! 해리야, 일어나! 나 벌써 일어났거든. 오늘 친구들하고 소풍 가기로 했잖아. 늦었어. 다들 기다리고 있겠다. 가! 맞다!
없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늦잠을 자버렸어. 근데 카메라 가져왔어? 아차!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깜빡했다. 미안해, 금방 가져올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아무래도 난 먼저 가서 식사 준비라도 미리 하는 게 좋겠어. 나도 먼저 가서 루피를 도울게. 그래, 우린 포비가 오면 같이 갈게. 루피와 로디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출발했습니다. 어디에 놨더라? 포비야, 저기! 아, 저기 있었구나. 아, 그래. 됐다. 포비야,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이런, 포비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 포비가 올 때가 됐는데. 얘들아! 왜 혼자만 왔어? 포비가 다쳤어. 뭐? 카메라를 찾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어떡하지? 아, 그래. 포비야. 돌아왔구나. 우리도 왔어. 다리를 다쳤다며? 많이 다쳤어?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서풍은 너희들끼리 다녀오는 게 좋겠어. 그럴 순 없지. 내가 치료해줄게. 네가? 패티 덕분에 다리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못 걷겠어.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한 게 있어. 이걸 타고 가면 되니까 넌 걸을 필요 없어. 다들 고마워. 자, 출발합니다. 우와! 차가 멈췄어. 에디, 괜찮은 거니? 당연히 괜찮지. 고장 난 것 같아. 소풍 가기로 했던 장소에 도착했네요. 막 음식 준비가 끝났는데 다들 딱 맞춰왔네. 그러게, 음식이 뭐고. 아유, 배고프다. 어디? 고마워. 와, 맛있다. 나도. 호빈은 다리가. 소풍 오는 동안 다 나았나 봐. 너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까 정말 아팠어. 너희 그러는 사이에 크롱이 빵 다 먹는다. 힘들게 오긴 했지만 모두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비야비야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멋진 연주 하고 싶어. 비야비야 오지마.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나는 관심 받고 싶어. 안돼 안돼 오지마. 바람 바람 불지마, 다른 날 다시 불렴. 재미있는 공연이에. 바람 바람 불지마. 벌벌 오지마, 다른 곳으로 가렴. 마술 공연할 수 있게. 오지마.
4차 여행. 뽀로로와 크롱이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쁠까요? 뽀로로랑 크롱은 또 늦잠을 자나 봐. 그런가? 어? 어, 저기 온다. 안녕. 그런데 에디는 아직 안 온 거야? 얘들아! 뭐? 안녕! 우와! 에디, 그게 뭐야? 기차야. 오늘은 이걸 타고 여행 가보자. 모두들 타. 자,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합니다.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고래다! 어? 우와! 우와, 멋지다! 고래야, 안녕! 어? 갑자기 기차가 느려진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가느라 그런 거야.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다시 돌아가. 어? 아! 우와! 미끄러진다! 우와! 에디, 좀 천천히 가! 에디야, 빨리 가!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 집으로 가려면 다시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밧줄밖에 없는데. 밧줄? 그래. 보비, 이쪽으로 와봐. 어? 여긴 왜? 나 좀 도와줄래? 응? 난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알았어. 양차, 양차. 어? 어? 우와! 도비야! 양차. 고마워. 다행이야, 도비. 그런데 이제 기차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우와! 뽀롱뽀롱 마을이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어.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 정말? 그럼 내가 기차를 또 만들 테니까 다시 한번 갈까? 뭐? 어? 난 그만 집에 가볼게. 나도. 다 가버렸네.
폭폭 병원기차 칙칙 폭폭 달리자 아픈 사람 씻고서 칙칙 폭폭 달리자 칙칙 폭폭 병원기차 칙칙 폭폭 달리자 아픈 사람 돌보며 칙칙 폭폭 달리자 칙칙 폭폭 병원기차 칙칙 폭폭 달리자 환자를 치료하며 칙칙 폭폭 달리자 칙칙 폭폭 병원기차 칙칙 폭폭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마법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책만 읽었나?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네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뭔가 특별하고 신나는 일 없을까? 그러게. 아 그럼 오랜만에 통통이네 집에 가보자. 통통이네? 그거 특별하다. 어서 가자!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뚜뚜! 어? 통통아! 책은 다 읽었어? 응! 우리 숲으로 같이 어? 산책 갈까? 우와! 좋아! 얘들아! 모두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잘 왔어. 마침 숲으로 놀러 가던 참인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숲이요? 좋아. 통통이와 친구들이 다 함께 숲으로 가기로 했군요.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볼까요? 바이바이바. 내가 술래네. 내가 같이 찾아줄게. 좋아. 얘들아 그럼 숨어. 친구들은 각자 흩어져서 숨을 곳을 찾았어요. 여기가 좋겠어. 여기 숨으면 뭐 찾을 거야. 그럼 이제 찾는다. 나는 이쪽으로 가볼게. 응 그럼 난 저쪽. 로디가 오고 있어.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지? 뚜뚜다 옆으로 찾았다. 없네. 어디? 우리가 너무 꼭꼭 숨었나? 그런가 봐. 그럼. 왜 이렇게 못 찾지? 그럼. 그럼. 안 돼! 저런, 크롱이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네요. 됐어.
아니, 하나도 못 찾았어. 찾았다. 우리도 가보자. 동통아, 어떻게 좀 해라! 안 되겠다. 잘하자. 얘들아, 빨리 저 옷으로! 저리 가!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다. 그런데 에디, 이제 수영할 줄 아는 거야? 내가? 친구들이 물에서 나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왜 그래, 루피? 조금 싱거운데 여긴 소금이 없잖아.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응? 정말? 잠깐만, 꾸리꾸리 통통통 소금아 나와라. 우와, 통통아 고마워. 자, 이제 됐을 거야. 우와, 맛있겠다. 대박! 정말 맛있다. 그럼 나도 한 번. 어? 왜 이러지? 와, 이게 뭐야? 루피 좀 봐. 소금을 만든다는 게 그만 실수로 마법 가루를 만들었나 봐. 뭐라고? 그럼 어떡해? 정말 재밌다. 아니야, 통통아, 빨리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끄리끄리 통통통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제 됐어. 마법은 못 믿겠... 크랑? 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어떡해! 그래! 자, 이 꽃잎을 한 잎씩 떼어봐. 응? 꽃잎은 왜? 해보면 알아. 자, 어서. 알았어! 이제 다 하나씩 가진 거지? 그래,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점점 커지고 있어. 신기하다. 우와, 예쁘다. 정말 예뻐. 고마워 통통아.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갑자기 비를 만났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무사히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통통아, 우린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비도 오는데. 안 되겠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그러게. 맞아. 게다가 난 좀 졸려.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 고마워. 잘됐다. 자,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자. 아니, 벌써? 더 놀고 싶은데. 뭐라도 졸리네. 누우니까 잠이 안 오네. 그냥 나도 그래. 우리도 그러네. 그래?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밌는 거? 뭔데? 모두 천장을 봐. 우와, 뭘까? 글쎄, 기대된다. 꾸리꾸리 통통통 보여라. 우와!
정말 많다. 그럼 우리 한번 세어볼까? 그래, 좋아.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친구들은 별을 세다 잠이 들었어요. 통통아, 통통아. 아. 이리 와. 왜 그래? 자, 이제 너도 해봐.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저런, 뽀로로와 통통이가 잠든 친구들 얼굴에 낙서를 하네요. 무슨 일이야? 아, 루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 배트, 너도? 응? 누가 그런 거지? 뽀로로랑 통통이가 그랬어. 뭐라고? 그런데 또 얼굴 정말 웃긴다. 정말? 애기 얼굴은 어떻고? 그러고 보니 너희들만 깨끗하잖아. 우리가 뭘 해? 이만 당할 수 없지, 잘 알아!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가볼게. 정말 재밌었어. 나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놀러올게. 자, 출발하자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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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친구들, 통통이네 집에 언제든 또 놀러와요.